코로나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특히 이제 커피를 다루고자 해서 커피 창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경영의 손실을 보고 몇년 안에 문을 닫아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쪽에 많은 경영, 창업부터 경영까지 노하우를, 또 아니면은 창업하는데 또 운영하면서 가장 아킬레스건이랄까,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을 잘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해서 경영이 실패하는 그런 거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이 마띠니크 대표인 정효만 대표님을 모시고 몇 가지 사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커피를 다루면서 주의할 점몇 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커피라는 분야에 카페를 운영하고자 창업을 하시고 이제 운영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카페 창업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뭐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선은 이제 카페를 운영하게 되려면 이제 장소가 이제 본인의 영업장인 이제 입지 상권을 모두 분석해서 이제 자신만의 카페 가게가 장소가 있어야겠죠. 이제 그것이 모두가 다 A급, 모두가 가장 좋은 상권, 모두가 좋은 입지만 들어갈 수는 없죠.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B급 상권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완전 중심가보다는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완전 동떨어지지 않은 월세나 전세나 이게 좀 가격도 이제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상권에 보통 골목 상권이라고도 하죠. 요새 오피스 상권이나 역세권 상권이 아닌 그런 상권들에게 들어가도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권도 충분히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자리를 구하게 됐다 하시면은 이제 본인만의 카페,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카페 아니면 자기가 손님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히 있어야겠죠. 그냥 이제 카페만 문을 열어놓으면은 저 카페가 어떤 카페인지 새로 오픈했는데 뭐 가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뭔가 특색이나 색깔이 없으면은 손님들이 좀 찾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장소를 먼저 정하기 전부터 사실은 자기가 그 컨셉을 갖고 있어야 그 컨셉에 맞는 장소를 선택하는 게 순서가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좀 중요한 포인트지 않나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컨셉, 그런 색깔을 정해서 장소까지 얻어서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멋있게 인테리어도 해놓고 오픈까지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오픈 전에 꼭 하셔야 될게또 이제 카페는 이런 뭐 식당이나 다른 업종들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야들보다 카페라는 곳은 홍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홍보가 없이 그냥 오픈을 해놓고 앞에 화환이나 이렇게 동네 주민들한테 오픈했어요라고 알려도 카페라는 곳은 뭐 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 홍보를 하고 안 하냐 안 하고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제 손님들의 그런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홍보는 오픈 전부터 하셔야 되는 게 좋고 오픈 후에도 오픈 시기에 맞춰서 전후로 가장 중점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당연히 장사라는 거는 단골 손님을 만들고 이제 유지 고객을 충성 고객을 만들어야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맛입니다. 맛. 맛이 있어야 이 카페가 이뻐야 인테리어적으로 자기 소비자들한테 마음에 들어야 그리고 맛까지 좋아야 그래야 그 카페를 또 가겠죠. 뭐 이제 이쁘기만 한데 맛은 별로야. 그러면은 보통은 저 카페 이쁘긴 한데 자기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긴 한데 이뻐서 가보니까 맛은 없더라. 그러면은 보통 좀 꺼려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카페는 그렇게 화려하게 이쁘고 한거 이렇게 잘 세련되고 한 것도 좋지만 또이 커피라는 이 기호 식품에 저희가 일상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커피의 맛은 꼭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 이제 그 커피 맛을 저희 마띠니카에서는 가장 자신 있어 하고 여러분들에게 컨설팅까지 서브까지 다 해드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셉을 먼저 정하고 본인만의 색깔을 정하고 이제 그에 맞는 상권이나 자신만의 그 장소를 이제 선점을 하시고 그에 맞게 이제 가게가 꾸며진다고 하시면은 홍보, 세 번째 홍보를 하시고 홍보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초반에만 좀 이제 집중적으로 더 강도가 세게 많이 할 뿐이지 홍보라는 거는 꾸준히 하시면 좋은 부분이에요. 이제 홍보를 하셨으면은 이제 맛을 꼭 잡으셔야겠죠. 맛을 잡아야 손님도 잡을 수 있다는 거. 자기 매장은 한번 차려놓으면 끝이에요. 보통 인테리어 뭐 리모델링 이렇게 잘 하지 않죠. 그 컨셉은 처음 정했을 때잘 정했지만 유지가 되는 거지만 이 맛에는 언제나 변하겠죠. 이제 뭐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 바뀌어도 맛을 변할 수 있고 이 원두 재료가 조금 변질이 돼서 맛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맛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선 어떻게든 다 변할 수도 있고 손님이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당연히 이 커피 맛이겠죠. 네, 맛있어야 또 당연히 맛있는 곳을 가려고 하는 게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다 중요하지만 이 커피 맛 하나쯤은 제대로 잡고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희 마띠니카에서는 다 다루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티니크 많이 찾아주시고 편하게 상담 전화나 어떻게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피점을 오픈하고선 실패하는 것 중에 가장 순번호 세 개만 짚는다면 뭐를 말할 수 있겠어요? 실패하는 것. 지금까지 뭐 경영요하고 여러 가지 경험담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세 가지만 말한다면은 이제 첫째는 제가 앞선 말씀드렸던 그런 컨셉이나 인테리어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그 부분은. 다들 그렇게 좀 이쁜 카페에 가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그게 실패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가장 큰 원인은 물론 말씀드렸듯이 맛이겠죠. 이제 맛이 제일 중요하군요. 맛을 못 내면 실패한다. 거기 세 가지 중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이게 뭐 식당도 아니고 카페긴 하지만 그래도 맛이 없으면 두번 다시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도. 맛을 잘 내야 망하지 않고 오래 갈수 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홍보. 홍보하는 것 중에 좀 혹시 좀 획기적인 거 있으면 좀한 말씀만. 홍보는 사실 뭐 요즘은 워낙 미디어가 발달돼 있어서 SNS나 이제 블로그 그런 이제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저는 가장 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또그 미디어 홍보 또한 일시적이에요. 그때 한번 보고 찾아오고 SNS를 봐서 찾아오지만 가봤더니 별로다 하면은 다시는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일회성 이제 그거를 네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홍보 그래도 손님들을 끌어들이려면 홍보가 필요하겠죠.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이제 홍보를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서비스 부분이 되겠죠. 서비스. 네. 이거는 이제 이 서비스직, 이제 식음료 쪽이나 뭐 모든 서비스직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업종은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제 앞선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곳도 굉장히 이쁘고 인테리어도 이쁘고 맛도 훌륭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종업원의 서비스가
이 소비자들에게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제 서비스가 좀 불친절하다고 느끼면은, 그 또한 손님들이 아무리 맛있고 이쁜 카페여도 재방문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소비자들의 입은 맛은 못 사로잡아도 기분은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소비자들이 이 카페 왔을 때 기분 좋게 나가야지,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나가야지, 기분 안 좋게 나가면 누구나 그 카페를 가진 않겠죠. 저 역시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이제 장사가 처음에 오픈하고 당연히 저희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상냥하게 하는데, 그 이후에 쭉 관리하는 게그 이미지를 관리하는 게 그것도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자, 성공하려면은 기분을 잡아라. 성공하려면은 고객의 기분을 잡아라는 우리 종현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종현 대표님이 지금 MZ 세대죠? 지금 나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만으로 25세. 아, 25세. 네. 청년 창업자.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청년 창업자 김유현 대표님이처럼 정말 모든 것에 몰두해서 여러분들 지금 뭐 사실 할 만한 직업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성공하면 고객의 기분을 잡아라 하는 거 말씀해 주신 우리 김유한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우리 청년 창업자를 위해서 많은 노하우도 많이 개발해서 다음 또 만나볼 때또 전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